히어로즈, 안녕 영웅들. 에브리씽 올 라이트, 모두 다 잘 될 거야. 리멤버,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 마이 프렌즈,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에뚜얼, 별이 되어라. 그리고 대단원의 마지막 6편, 슈퍼스타, 내일은 히어로. 한 단계 더 성장한 영웅을 꿈꾸는 고향 히어로즈 선수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영아, 어제 홈런 두 개 친 거 진짜 멋있었다. 축하한다. 저는 1군 무대에 한 번 밟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승밖에 없죠, 우승. 시작하기 전에 목표 세운 것들 또 다 이루느라 고생 많았고. 1군에서 첫 안타 쳤는데 그때 정말 멋있었어. 아, 진짜 기가 막혔다. 이 시기에 운동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군에서 너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부름을 받는 약간 투수가 되어서 되게 자랑스럽다. 대전초 투수라도 1군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군대 안 갔으면 진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군대를 1년 더 미루게 돼서 다행입니다. 고생했다, 간진아. 2021년 너가 자랑스럽다. 1군에서 뛰는 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1군에서 계속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목표가 두 자릿수 홈런이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낸 너 자신 정말 대단하다. 올해 목표가 정식 선수 등록이었는데 그걸 이뤄낸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고척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 동희야, 너가 1군에서 올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내년부터 또 초심 잃지 않고 이 마음가짐 그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험했으니까 내년에 또 더 잘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생하고 화이팅하자. 더 멋진 한 단계 더 올라선 선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자. 준우야, 고생 많았어. 1군 등록된 거 축하하고 앞으로 좀만 더 고생하자. 샤, 1군 경기 출전한 거 정말 축하한다. 1군 콜업이 됐는데 내년에도 잘할 수 있게 저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일단 1군에서 열심히 이닝 던지느라고 수고했고 고생했다. 무엇보다 재활군에 한 번도 안 내려간 게 1군에서 데뷔도 하고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더 여유 있게 하자. 올해 너는 1군 신인들 중에 최고였어. 안녕. 네. 오늘부터 마무리 훈련 마지막이고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수고도 많았고 팀인들은 이제부터 또 시작이니까 뭔가 좀 잘해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처럼 여기 기준호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년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쉬는 날 몸 관리 잘하고 아프면 못해. 아프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프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몸 관리 잘해서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30대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거 잘 안 빠진다고. 또 찌면 잘 안 빠져. 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번 쉴 때 이 살찌는 것 유의하고 몸 관리들 잘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고생 너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타격 코치로서 봤을 때 아쉬움이 너무 많은 해였다고 해야 되나?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봤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재활 코치라는 보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재활 선수가 없어야 내 보직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만큼 건강한 팀이 돼가지고 아픈 선수 없이 모든 선수가 다 그라운드에서 자기 기량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자, 각자
몸 잘 만들어서 내년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합시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세상. 2021년에 만나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21년에 만나요. 21년에 만나요. 2021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21년에 만나요. 그러면 만나요 하고 21년에 만나요 하고 잘 만나요 하고 잘하자. 그리고 잘하자. 아, 오케이. 진짜 잘하자. 하나 둘 21년에 만나요. 잘하. 아니 이거 하고 누가 하는 못 맞춰. 그러면 어떻게 할까? 21년에 만나요 하고 잘하자. 그치? 아니 서로 잘하자. 아 잘하자. 21년에 만나요 하고 잘하자. 오케이 자기 하나 둘 자기 21년에 만나요 잘하자. 아 되게 뿌듯해. 같이 해야지. 여기까지 아직 성장할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영웅 준비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이곳에 있습니다. 아직은 환호와 박수보다는 눈물과 인내와 가깝지만 꿈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어려움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현실과 맞서 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들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해 주신다면, 오늘의 마지막 인사처럼 2021년 시즌 고척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상 내일의 히어로가 될 고향 히어로즈였습니다. 잘 자요.